응, 그 계약 꼭 해야 돼. 안녕아가, 아빠가 데리러 왔어. 어, 귀여워. 안녕하세요. 어, 그쪽 아기는 가난하네. 엄마의 작은 천사, 잘 놀았어? 어, 세상에, 울지 마. 엄마 왔잖니. 다 괜찮을 거야. 부잣집 아기와 가난한 아기군요. 둘 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네요. 몇 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됐다! 훨씬 낫네요.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지는데요.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학교에 보내봅시다. 오, 꽤 괜찮은 학교 같은데요?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오, 방번호가 정말 인상적이네요. 먼저 가. 여기가 우리가 배정받은 방인 것 같아. 아, 세상에, 역겨워. 여기 좀 봐, 엉망진창이잖아. 잠깐, 그 이상이야.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말도 안 돼. 우리 보고 이런 방에서 살라는 거야? 괜찮은데. 이런 게 괜찮다니 말이 돼? 가난해서 그런 건가? 봐, 여기 빗자루 있어. 우리가 여길 치우면 되잖아. 사실 거미줄은 정말 없애기 쉬워. 쓰레기랑 잡동사니도 많네. 줍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. 응? 어, 벽에 이 신문지들은 떼야겠다. 자,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. 쓰레기통으로 들어가. 이 밧줄은 왜 사방에 있는 거야? 좋아, 침대 정리할 시간이야. 아, 이런 게 바로 포근함이지. 어, 리지, 너도 같이 쓸래? 여기 공간 많아. 응, 아니 됐어. 내가 내 손으로 청소를 잘 도와야겠다. 여보세요? 응, 여기 뭐 좀 고쳐줘. 안녕하세요, 아가씨. 주문하신 청소 서비스입니다. 잠깐만. 리암을 많이 닮았는데? 어쨌든 당신 이 지역 전체를 청소해줘. 할 수 있어요. 문제 없어요.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만 잘한다면야 뭐. 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할 것 같군. 실례합니다, 아가씨. 청소는 끝났어요. 어, 맞다, 돈. 왜 다들 돈도 나는 건지 모르겠어. 근데 어쨌든 자, 내 방을 치워준 대가예요. 어, 더 줘요? 그래, 뭐, 여기요. 자,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. 이제 가주세요. 다른 데도 전화해야겠다. 네, 그거 저쪽에 둬요. 완벽해? 딱 원하던 대로야. 어, 가세요 좀. 어, 그쪽도 끝냈네. 좋아 보이는데. 이 색일 때 내 머리가 정말 예뻐 보이긴 해. 아가씨, 동그랗게 아니면 네모나게? 그냥 그만해. 오늘 페디큐어는 오케이. 여기까지. 자, 그럼 일과를 시작해볼까? 아, 이렇게 죽는구나. 이제 다 끝이야. 아, 내 소중한 발. 아, 난 죽었어.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.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? 선생님,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. 너무 아파요. 발가락을 찧었다고? 어떻게 좀 해달라고요? 물론 당연하지.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. 이게 도움이 될 거야. 이제 밴드 붙입니다. 어, 세상에, 못 보겠어. 좀 나아요? 아니요. 어, 알았어요. 자, 여기요. 영양분이 필요해요. 이 간식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. 어, 내 체에도 있네. 그리고 이 부채로 더위를 식혀드릴게요. 너무 추워. 따뜻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. 어쩐지. 열나고 있었네.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? 약을 좀 사야겠다. 그게 도움이 될 거야. 돈이 별로 없네. 약이 워낙 비싸서 말이야. 뭐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. 엄마 안녕? 우와!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셨어요? 얘야, 난 네가 아픈 건 항상 알아. 봐, 구급 상자를 가져왔어. 금방 낫게 해줄게. 차부터 마시자. 이제 마시면 되겠다. 자, 네가 차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알지만 낫고 싶으면 다 마셔야 돼. 엄마! 열로 죽기 전에 이 차 때문에 죽겠어요. 이제 허브로. 벌써 건강해진 기분이야. 자, 우리 아들. 이러면 맛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? 잘했어. 그냥 계속 마셔. 맞다. 자, 집에서 만든 수프야. 아니, 엄마 완두콩 수프 싫다고. 말도 안 돼. 이제 입 열어. 어서, 너 나으라고 그러는 거야. 옳지, 그래야 엄마의 작은 천사지. 이제 또 다른 건. 당연하지, 사과. 이걸 좀 더 반짝이게 해줄게. 내 소중한 천사가 방금 잠들었어.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덮어줘야지. 속아 쓰려나? 휴, 그런 것 같아.
자, 여러분, 미술 시험 준비 다 했죠? 이제 시작!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좀 볼까? 어? 뭐야? 지금 가방에 이게 다야? 이런, 쓸 수 있는 거라곤 이 작은 색연필 뿐이네. 깎여있지도 않아. 어, 리지가 가진 것들 좀 봐. 색깔도 많고 도구도 다양해. 글쎄, 난 이걸로 해야겠다. 오, 잠깐만. 아마 돈이 좀 있을 거야. 맞다, 나 가난하지? 파산했고. 어, 잠깐만. 쓰레기통에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닐까? 여기 뭐가 있는지 좀 보자. 어? 리암, 뭐 하는 거야? 오, 여기 아이스크림 막대가 있어.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어. 좋아, 교실에 있는 실리콘 틀을 사용해야겠어. 그냥 여기에 물을 붓고 식용색소를 넣어야지. 잘 섞는 게 좋을 거야. 좋아, 이제 다른 색상도 추가해야지.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넣을 시간이야. 이게 서 있도록 하고 싶어. 자, 얼음! 좋았어. 모두 얼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어. 자, 이 아이스 캔디 크레파스가 내가 바라던 대로 되는지 보자. 좋아! 저 색깔 좀 봐. 잘 되고 있어. 그냥 살짝 핥아볼까? 상큼해. 허, 칭찬해줘야겠어. 꽤 영리하군. 이제 난 뭘 하면 좋을까? 모르겠다. 아, 잠깐만! 나 돈 있어! 완전 도움이 될 거야. 이 정도면 충분해. 에엠! 봉줄! 아티스트가 필요해요. 아직은. 먼저 나에게 예술을 만들어줘. 아, 네, 알겠어요. 걸작을 만들어줄게요. 미술 수업은 너무 지루해. 걸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. 짜잔! 뭐야? 그게 뭐야? 으악! 징그러워! 저리 치워! 내 예술이 마음에 안 들어? 수준하고는. 으악! 예술가는 질색이야. 안녕하세요. 뭐 뭐든 간에 어서 예술 작품이나 만들어줘. 좋아요. 우리 선생님이 내가 반에서 최고라고 하셨어. 난 크레용이 좋아. 그리고 색칠을 제일 좋아해. 아, 됐어. 이게 뭐야? 집 한 채와 구름 한 점? 이걸로는 부족해. 울지마. 내 말은. 이 근처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. 어, 봐봐. 막대사탕. 아, 그게 뭐야? 막대사탕? 뭐라고? 쉿, 저기 밑에. 아, 돈 물론이지. 자, 이제 가봐. 여기서 나가. 다음. 어? 오마이갓, 이건 끔찍해. 좋아, 뭐 그럼 내가 뭘 가졌는지 보여줄게. 자, 대박. 우와, 정말 마음에 들어. 돈 여기 있어요. 좋아, 고마워요 아가씨. 좋은 거래였어. 정말 멋지다. 야, 리암, 내 작품 좀 봐. 어, 그래, 참 잘했네. 난 이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사용해서 예술을 하고 있어. 야! 넌 나한테 집중을 해야지. 네 예술 말고. 오, 펜트하우스 파티. 그리고 밀리바비 브라운이 온다고? 아, 좋아. 어떤 옷을 입을지 정해야 하는데. 어디 보자. 아, 그래. 이게 완벽한 드레스야. 이 옷 입으니까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아니면 아닌가? 다른 걸 입어보자. 핑크색 베이비돌 파티 드레스? 아, 핑크는 너무 작년 건가? 그럼 다시. 좀 더 캐주얼하고 재밌는 거? 금색 운동화를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. 아, 안 돼. 더 우아해야 돼. 작고 짧은 빨간 드레스는 항상 옳지. 잠깐만. 뭘 해야 할지 알겠다. 당연히 전화해야지.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그냥 새 걸 하나 사면 되잖아. 아니. 오, 특별한 후드티 700만 원? 오케이. 주문. 아, 왔다. 너무 신나. 으흐, 얼른 열어보자. 오마이갓, 바로 이거지. 이거 입어야 돼. 그래, 딱 맞아. 그리고 이 레깅스 대박이야. 선글라스를 껴주면 드디어 파티 갈 준비 완료. 내가 간다. 세상에, 우편으로 이걸 받았다니 믿을 수가 없어. 전원 파티에 초대된 거야. 근데 이건 못 입고 가겠어. 구멍이 너무 많아. 아, 근데 멋진 셔츠를 입을 수도 없어. 그것도 구멍이 가득해서. 어? 아빠가 준 이 상자 안에 뭐가 있지? 아마 여기에 뭔가 쓸 수 있는 게 있을걸? 오, 이것 좀 봐. 청바지. 그리고 구멍도 없어. 이 안에 또 뭐가 있을까? 아빠의 오래된 사각 팬티. 오, 하지만 이것 좀 봐. 노란색 후드티야. 입어보자. 좋아, 그래. 핏이 나쁘지 않은데? 잠깐만. 아니, 너무 커. 얼마나 긴지 좀 봐. 거의 무릎까지야. 또 뭐야? 아, 맞다. 사각 팬티. 이 고무줄이 있지. 아직 상태가 꽤 괜찮은 것 같은데? 아하, 좋은 생각이 났어. 좋아,
허리밴드에 이 고무줄을 다 뺐어. 이제 허리에 감아서 앞쪽으로 묶을 거야. 좋아, 매듭이 단단히 묶였지? 그럼 이제 뒤로 돌릴게. 그런 다음 여분의 후드티를 이렇게 걷어 올리면 돼. 좋아, 사실 나쁘지 않은데? 여러분은 펜트하우스 파티에 무엇을 입고 갈 건가요? 댓글 알려주세요.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것처럼 멋진 영상들을 더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.